내일 시장은 어떻게 또 이어질까요? 내일 시장, 내일장 미리 보기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울 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상승 탄력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새 지수가 이만큼까지 올라왔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좀 소강 상태인 것 같아요. 네. 네, 우선은 FOMC 회의가 끝나고 또 마이크론 실적도 네. 발표된 이후에 지금 어떻게 보면 1분기 또 3월 달이 마지막 영업일이 내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음 달 4월 달에 본다고 하더라도 뭐 미국에서의 뭐 금리 결정 사항은 없는 거고 지금 그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도 4월 7일 날 좀 네. 발표되기 때문에 내일은 오늘과 비슷한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네. 있고요. 뭐 다만 이제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좀 악재는 별로 없는 상황 같아요. 오히려 이 연준의 이 긴축에 대한 우려감은 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 거고 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어떤 경기 기대감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의 그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주들이 좋다는 것보다도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있는데 계곡이 깊으면 산은 더 높아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폭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분위기는 굉장히 좀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이번 달에 외국인들의 그 어떤 포지션은 매도였어요. 네, 순 매도였고 그렇죠. 이 그 널뛰기 오늘도 그렇지만은 매수하고 또 매도하고 하는 분위기가 반복이 될 텐데 뭐 그런 부분만 좀 주의를 좀 한다면은 저는 어떤 주식 비중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네.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낙폭 과대인 어떤 기술주 중심으로 또 매수하는 전략도 할 때도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을 좀 계속 압축하면서 좀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큰 이벤트들은 거의 다 지나갔고 네. 다음 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은 우리가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또 이런 분위기 어느 정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최근에 또 관심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섹터나 업종 어떤 업종 좀 보고 계세요? 이번 주에 저는 가장 핫한 게 크게 이제 IT 부품 아니지만은 그렇죠. 또 IT 안에서 디스플레이 쪽이 특히 OLED 관련주들이 관심을 많이 그렇죠. 받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 OLED 디스플레이 관련주들도 오늘 이 반도체 장비주들이 오르는 거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너무 안 좋았습니다. 뭐 2년 동안 본다고 하더라도 이 중국 쪽에서의 저가 패널 또 공세가 있었고 전체적인 뭐 TV를 비롯한 가전에 대한 수요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관련주, 그러니까 전방 기업뿐만 아니라 관련된 장비 기업들,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도 소재 기업 같은 경우에도 적자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제 분위기가 많이 좀 틀려졌죠. 네. 이제는 이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지금 OLED를 지금 적용시키는 제품들이 굉장히 좀 그쵸. 많아졌던 상태고 지금 어떤 이 TV 쪽에서의 수요 부분은 유럽을 중심으로 조금씩 나타나지기 반등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TV 쪽에서 또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좀 크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이 OLED 쪽에서의 그 어떤 캐파나 이런 부분을 지금 기술력을 이 전방 디스플레이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늘리는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 전방 기업도 좋지만은 디스플레이 관련된 이 장비 기업들 그리고 소재 기업들은 다시 한번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OLED 쪽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가 불과 2년 전에도 뭐 달러로 봤을 때도 5,600만 달러였는데 지금 예상하는 게 2~3년 후에 거의 10억 달러 이상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그러니까 연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50%까지 매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크고 있거든요. 네. 50% 성장이라고 한다면 다른 IT 섹터 내에서도 성장률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들한테는 관심 있게 계속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8.7세대 OLED 9 증설은 뭐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지금 계속 그 추진을 많이 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생산량이 가시화된다고 한다면은 이 디스플레이 쪽 다시 한번 활기가 불어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쪽 이번 주에 역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뭐 반도체를 포함해서 IT 쪽에 다시 한번 훈풍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내일 저희가 시초가에 시장 시작할 때 어떤 종목 좀 보면 좋을까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디스플레이 업종에서는 뭐 HB 솔루션 이런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네. 봐야 되고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이 이마트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기관 쪽에서 이마트를 많이 사죠. 사지만은 뭐 거래량도 좀 나와주고 있지만은 생각보다 주가는 많이 안 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 이마트도 참 안 좋았어요. 뭐 작년에 정말 그렇죠. 주가 측면도 그렇고 안 좋았었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마트가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나. 그러니까 오히려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이마트라고 한다면은 전통적인 오프라인 판매 기업으로 실적과 주가를 많이 생각하는데 이제는 그 코로나 시점을 계기로 뭐 스타컴을 비롯해서 지금은 약간 온라인보다는 어떤 플랫폼 쪽 디지털 어떤 유통 채널로 많이 이미지가 바뀌는 현재 그렇죠.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뭐 이커머스 우리나라 시장 내에서도 작년에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뭐 쿠팡, 네이버가 양분을 했었고 거기에 이제 뭐 스타컴 그리고 G마켓이 합치면은 이 삼강 체제가 지금 되고 있는데 그쵸. 특히 이제 식료품 부분 쪽에서는 이 스타컴이 굉장히 좀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높여가고 있는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뭐 스타컴에 대한 이커머스 쪽에서의 적자에 대한 축소 그리고 우리나라 스타벅스 쪽에서의 이익 정상화가 좀 된다고 한다면 이마트가 실적 주라기보다도 우려됐었던 그런 이 적자에 대한 폭을 정상화가 된다는 관점에서는 네. 지금 현재 뭐 올해 상반기보다는 올해 하반기를 대비해서는 지금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현재 뭐 어떻게 보면 이커머스 쪽에서의 적자에 대한 어떤 개선 요인 같은 경우는 거래액에 대한 부분이 확장, 매출이 는다는 것보다도 이 각 플랫폼에 대한 경쟁력의 회복이라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수익성 중심으로 이마트가 사업 구조를 재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마트 이 적자에 대한 폭을 줄이고 하반기 때는 흑자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마트 어떻게 가격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증권사들이 이마트의 어떤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작년부터 한다고 하더라도 네. 목표 주가는 14만 원 이하로는 잘 안 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PER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14만 원 같은 경우에는 그 11배 정도 내외라고 볼 수 있겠는데 유통 업종에서 11배 내외는 높은 밸류도 아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14만 원에 대한 목표 주가는 꾸준하게 유지를 하는 부분은 네. 지금도 주가가 좀 많이 근접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네. 오히려 좀 주가 떨어졌을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무리가 없다 생각되고요. 목표 주가는 1차적으로 12만 원, 손절가는 9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마트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일단 14,000원 저항선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전에 일전에 12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고 그때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성욱 차장과 함께 내일장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